안녕하세요. 보은입니다. 오늘은 발복 개운 사찰 탐방 10번째 이야기로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유서 깊은 신륵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찰은 역사적으로나 풍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인데요. 신륵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전설, 그리고 풍수적으로 바라본 발복의 비밀까지 모두 살펴보면서 신륵사의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륵사의 오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집터나 일터도 오랜 시간 이어진 명당일수록 발복의 힘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나 터의 역사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륵사에는 원효대사가 9마리 용이 승천한 연못을 메우고 절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나홍선사 역시 이곳에서 용마를 다스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했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나홍선사가 입적할 때 하늘에 오색구름이 피어내렸다는 신비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전설을 들으면서 신륵사를 방문하게 되면 단순한 사찰 탐방이 아니라 사찰의 신비한 기운을 느끼며 스스로를 새롭게 다스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사찰 방문 중에 이런 특별한 기운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등락보전입니다. 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128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신륵사의 중심 정각이죠. 조선 숙종 4년에 지어진 후 정조 24년에 이 대대적인 수리를 거쳤다라고 그래요. 이 내부에는 나무로 만든 아미타 삼존불이 모셔져 있으며 이곳에서는 소원성취 기도와 발복 기도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뒷부분에 등을 지고 있는 산이 있어서 배산, 그리고 앞쪽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배산 임수의 장소로서 진열이 가장 응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륵사에서는 극락보전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진열이 강하게 응집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뭘 하시라고요? 이곳에서는 소원성취 기도와 발복 개운 기도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석탑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보물 제225호 극락보전 앞에 위치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4층 석탑입니다. 하얀색이 나오죠. 높이는 한 3m 정도가 됩니다. 아주 정교한 조각과 상륜부가 그대로 아직은 남아있지요. 그곳에서 탑돌이를 하며 재물 기도를 드려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그냥 까맣게 보이지만 밑부분에 보면 용의 문형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연꽃 철을 켜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켜서 모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극락보전 앞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는 소원 기도와 발복 기도를 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극락보전 안에 모셔져 있는 주산불상은 가운데 아미타불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요. 좌측에는 대세지보살, 그리고 우측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 목조각으로 해가지고 도구마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여성들이 색이 바래가지고 오히려 더 멋스럽고 예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사당입니다. 이곳에는 보물제 18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나홍선사와 무학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정각입니다. 이곳에서 선사들의 지혜와 덕을 이어받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홍선사의 영정 앞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시면 좋고요. 그 기운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찰 안에 기운이 굉장히 상서롭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흙을 받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공기도 맑고 오늘은 또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하늘도 높고 푸릅니다. 이럴 때 시간 나시면 가족과 함께 오셔서 기도도 하고 많이 걷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제존자 석불 나홍선사의 승탑입니다. 이 석종이라고 하는 것은 돌석자의 종조공자를 써서 이 돌의 종모양 같다라고 해서 석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려 우왕 5년에 세워진 이 탑은 그곳에서 나홍선사의 영음한 기운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기운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향나무인데요. 6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7m이고 나무 둘레만 2.2m라고 합니다. 이곳은 신덕사의 지장전입니다. 현판에는 명부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죠. 뒷부분에 십시왕들이 쭉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곳은 삼성각입니다. 삼성각은 독성과 산신과 칠성을 함께 모시는 정각을 말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빈드로존자가 인간 세계에 보이지 않아야 할 신통을 보여준 이후로 부처님의 회상에서 추방되어 동쪽으로 가서 불법을 수행하고 포교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반존자라고 1200 아라한 가운데서 한 분이시고요. 신통력이 매우 뛰어났던 성자로 말세 중생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한국의 호랑이가 신으로 밖에서 항상 삼성각에 가면은 호랑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민속신앙으로 명주를 관장한다고 믿어서 가족들의 수명장수와 자손창성 이런 것들을 구하는 신으로 이렇게 실성을 모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이곳은 600년 된 은행나무입니다. 고려 말 공민왕 때에 나홍선사가 심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 높이가 22m라고 그래요. 둘레가 2.2m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간직한 이 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보수가 아니라 식륵사의 역사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 앞에서 오랜 인내와 성장을 기원하며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그 기운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소원지들을 써서 매달아 놨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소원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게 번뇌요 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사 태어나서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풀어내고 소망을 얻고자 이와 같이 정성을 담은 모습을 신늑사 은행나무 밑에서 보게 됩니다. 특정 장소에서 기도를 드리려면 그 장소의 고유한 기운을 받아들여야 더욱 강한 발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 신륵사의 유적지들은 각기 다른 발복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을 해서 기도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쪽의 풍수지리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신륵사는 봉미산의 끝자락에 용의 기운이 흐르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미산은 봉황의 꼬리를 펼친 형상으로 신륵사는 그 꼬리 부분에 자리하고 있어서 용마의 기운을 확 제어하는 비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방 시에 추천한 순서 및 기도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방문하실 때는 일주문을 지나 극락보전부터 다청석탑 그리고 조사당 그 다음에 보제존자 석종을 차례로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극락보전에서는 행운 발복과 소원성취 기도를 하시면 좋고요. 그 앞에 다층석탑의 이 탑돌이를 하시면서 재물기도를 하면 되고요. 조사당 앞에서는 마음의 편안함, 특히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기원을 해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포 돛대 나루토에서 강변의 경치를 바라보며 천천히 사색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탐방할 때마다 각 장소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소원을 마음속에 세워보십시오. 특정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 더욱 강한 기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륵사의 역사, 전설, 그리고 유적지, 풍수지리적인 특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발복 개운 사찰 기행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륵사의 기운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사찰 방문 기행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